수능 잘 볼까요? 뭐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뭐 수능 보고 나서 대학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네. 이거 아주 위험한 일들이거든요. 어.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더 다르면 어. 사주가 같아도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어. 봐야 되겠죠. 백범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이마도 거지요, 귀도 거지요, 코도 거지요, 입도 거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허. 본인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파악하고 노력하면 네. 운명은 크게 바꿀 수 있죠. 네. 이제 2023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은 또 나한테 어떤 해가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 사주 명리 전문가 김동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주 물어보고 네. 저희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러고 교수님 만나뵈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언제쯤 큰 돈 벌까요라거나 뭐 대학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언제 승진할 수 있을까요? 뭐 언제 장사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그 미래라는 얘기는 쪽집게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절대 미래에 대한 질문보다는 현재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사업에 좀 잘 적합할까라든지 네.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다 미래에 대한 얘기들만 자꾸 질문을 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사주팔자.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 뭐 이러면서도 굉장히 믿거든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믿는 게 좋아요? 뭐 이 동양 사람들 특히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동양 사람들이 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 뭐 사주를 본다는 경우가 한 70% 전후 되니까 엄청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경우도 뭐 각자 큰 신문사들은 거의 다 오늘의 운세를 내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관심이 큰데 너무 믿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조언 정도라고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큰 틀은 뭔가 뭐 맞는 게 있긴 하지만 너무 쪽집게처럼 뭐 나는 누워있는데 뭐 100억 벌고 이런 일은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언이고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주를 보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점이에요? 예, 뭐 사주 안에는 뭐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네. 뭐 성격도 나타나고, 뭐 직업 적성도 나타나고, 직무 역량도 나타나고, 뭐 다양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격 기질 같은 것이 뭐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성격 기질을 나타내거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성격 기질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그냥 공부를 뭐 많이 하지 않더라도 뭐 이 핸드폰으로 들어가가지고 만세력을 검색하면 만세력 어플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뭐 이제 사주팔자가 4개, 8개가 나오면 네. 파란색은 목에 해당되고 또 빨간색은 저 화에 해당되고 노란색은 토에 해당되고 흰색은 금에 해당되고 검정색은 수에 해당되는데 이제 뭐 화면에 보이는 사주 같은 경우는 토가 5개, 화가 2개, 수가 1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검정색 하나, 노란색 5개, 빨간색 2개. 그 대신 뭐 조금 더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월, 태어난 연월 할 때 두 번째 월에 자라고 쓰여 있는 그 수가 사실은 점수가 좀 커요. 한 뭐 3개짜리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 앞에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뭐 토가 좀 많으니까 평화형, 뭐 관계형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 좀 있으니까 생각형, 창의형적인 기질도 꽤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대인 관계 기질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저 보면은 저 정인, 비견, 정재, 겁재, 뭐 비견, 일간, 편인, 겁재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뭐 요새는 만세력이 다 써 있으니까 비겁이 많으면 여기서는 이제 토가 많으니까 비겁이 많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 자기 우월적 기질이 그러니까 남들한테 박수 받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연예 예술 방송이나 이런 쪽에 재능이 뛰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줄 때 힘이 나고 딴 사람들이 안 쳐다보면 좀 힘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월지는 조금 더 힘이 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제니까 낙천 긍정형. 그래서 자기 우월적 기질도 있고 낙천 긍정적 기질도 있어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뭐 여유 있고 좀 관계성도 뛰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개인 기질하고 대인 관계질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예를 든 이 사람은 그럼 무슨 직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 어울릴까요? 그렇죠. 대중을 네. 상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우월적이기도 하고 뭐 평화 관계성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연예 예술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직업을 선택하면 아주 잘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만약에 이제 내 사주의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건강을 좀 더 관리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예. 사실은 상담 사주는 뭐 미리 좀 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미리 이제 내 사주에 뭐 어떤 건강이 안 좋을 건지 뭐 이런 것을 미리 판단하고 뭐 그렇다고 뭐 사주에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병원에 좀 자주 간다거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사실은 사주라는 건 미리 조심하는 거지 발생한 후에 조심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성격이든 직업적성이든 이런 것들도 미리 조심해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새 이제 수능이니까 요새 근처가 이제 대학 입시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의가 다 언제 사주 상담을 하느냐면 수능 잘 볼까요? 뭐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뭐 수능 보고 나서 대학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거 네. 아주 위험한 일들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초반 때 우리 아이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직업적성이고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미리 대처하려고 하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맞추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위험하죠. 사실 뭐 수능 몇 점 맞을까요? 그러면은 뭐 10월 달에 와서 보는데 그냥 한 달만 있으면 몇 점 맞을지 정확하게 아는데 그거를 뭐 사주까지 보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떤 교육을 시키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담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닥쳐서 하지 마라. 네, 예, 미리미리 좀 해라. 네, 그렇죠. 예. 그냥 쪽지기처럼 맞출 때 바라지 말고 내가 뭘 어떤 걸 노력하면 좋을까를 예. 좀 상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대의 변화. 네. 뭐 이런 것도 영향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도화살이라는 건저 인기살인데 예. 조선시대 때 인기살들은 저 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연예 예술 방송에 끼가 있는 건데 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아마 천민이 되겠죠. 그래서 기생이 되거나 광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태어난 도화살들은 BTS가 되고 뉴진스가 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 예를 들어 옛날 조선시대 때 또 의사들은 중인이었거든요. 네. 양반 되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지금 의사들은 뭐 1등급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시대에 따라서 좋은 사주가 따로 있긴 하죠. 예. 근데 사주를 볼 때 보면요. 예. 그 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 그게 또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원래는 사주 팔자는 뭐 똑같은 어떤 사람이 봐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통계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식들이 뭐 이게 다 몰래 공부하는 게 더 많아서 뭐 선생님이 스승이 뭐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는 등 뭐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 사이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인생은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많은 사람이 소심할 수 없는 거고 적극적이고 뭐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고 수가 많은 사람이 적극적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여간 답이 정확해야 되는 건데 실력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주팔자라는 게 생년월일시 네. 이걸 가지고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생년월일시가 같단 말이죠. 예. 그리고 시라는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2시간 간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이름이 다르죠. 일단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도 똑같고 사주도 똑같을 일은 네. 없으니까. 그래 또 이름도 다르고 거기다가 또 어느 경우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또 뭐 언니 언니 이렇게 부르게 되고 한 사람은 이름을 부르게 동생은 대체적으로 동생아 동생아 부르기보다는 이름을 부르게 되고 네. 위에 아이는 언니 언니 부르게 되고 네. 된다든지 그러면 저 부르는 것 자체가 다르면 사주가 같아도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아주 반복적으로 잘 불러주면 이름이 좋다, 잘 졌다라고 하면 그 자기 삶의 사주팔자를 좀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니까 네.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사주팔자의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네. 단점은 보완하는 삶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예, 일단 뭐 모든 사람은 다 사주팔자 여덟 글자를 타고 나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20자를 타고 나거나 뭐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서 20자를 타고 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여덟 글자를 타고 나요. 그래서 그 여덟 글자 안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다. 그 장점을 잘 찾아서 잘 끌고 가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사주팔자에 있는 장점보다는 다른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나 예를 들어서 BTS 친구들이 가수가 됐기 때문에 큰 성 응원하는 거지 BTS 친구들이 사업을 했거나 또는 뭐 공부를 했거나 그랬으면 지금 같은 큰 성공할 수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장점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한테 맞는 그 직무 적성에 맞는 직업 예, 그 분야에 예. 가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정반대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막 죽을 맛인 거죠. 그러죠. 뭐 예. 견디기도 힘들고 그런데 내가 누군지 잘 몰랐으니까 내가 그냥 월급이나 다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예.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그때 나는 내가 아니었던 거죠. 과거에도 이제 사주를 활용해서 어떤 직업을 얻거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알만한 분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서부터 이제 이 사주하고 풍수하고 천문 이걸 관장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저 서운관이라고 그랬고 조선시대 때는 관상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관상감이 조선시대 때 거의 한 관직의 관원들이 한 65명 정도 돼가지고 그 궁궐 안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총 책임자는 영의정이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그 조선시대 때 왕들은 다 사주를 뭐 관심 있게 했고 네. 주역도 관심 있게 가졌었죠.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특히 저 명통사라는 절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모아가지고 사주 공부를 시켜서 특채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거의 이제 특채가 되기 시작해서 사주하면 한때는 또 약간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한때 된 적도 네.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부시키고 특채를 시키고 지화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저 정삼품까지 그러니까 요새로 보면 차관급 정도까지 그래요? 승진시키는데 신하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되지 어떻게 관직을 그렇게 주느냐. 그런데 네. 끝까지 우겨가지고 세종대왕이 지화라는 분을 정삼품까지 했는데 이게 지화라는 분이 이제 원체 이제 승진 잘 하다 보니까 약간 뭐 마음이 좀 흐트러져 가지고 세종대왕이 어느 날 저 이 내실을 통해 가지고 지화가 이제 궁궐 바깥에 있으니까 네. 빨리 들어와 가지고 좀 이 주역이나 사주를 좀 봐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술이 한참 채 가지고 내가 지금을 못 보니까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좀 화가 나가지고 기양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난중일기에 보면은 주역점을 직접 뽑으세요. 그래서 7번을 점을 쳐요. 그래서 뭐 그것을 가지고 미리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꿈 해몽이 33번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어느 경우는 뭐 본인 꿈에 말 타고 가는데 아들 며느리가 말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예. 걱정이 된다. 꿈 깨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또 그 전령이 말 타고 오는데 걱정이 된다. 아들의 소식 같다. 이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일기를 또 쓰시는데 그때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본인 아들의 상황도 맞추는 정도로 주역 전문가이기도 하고 꿈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러죠. 아니 예전에는 글 읽는 선비들은 주역을 읽어서 자기의 사주나 그런 걸 항상 자기가 봤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러시죠. 뭐 거의 그 거의 뭐 이율곡이라든지 뭐 서경덕이라든지 토정 이지암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이런 풍수나 뭐 사주나 뭐 주역의 대가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이렇게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또 직장에서 이제 고위직에 있는 분들 보면 야 나는 사람 딱 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관상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관상이 그만큼 중요한 건가요? 예, 일단 관상은 뭐 얼굴에 좀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도 예를 들어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도 관상을 뭐 관상가를 잘 이용했고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옆에 백운학 선생님이라는 분을 옆에 두고서 뭐 면접 볼 때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저도 먼저 기업체 면접이라든지 뭐 직무 역량 교육 같은 거 할 때 관상 가지고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관상의 신이라는 그런 그 웹툰도 이제 카카오에 올리고 있는데 관상을 가지고 뭐 사람을 분석하는데 뭐 아주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관상으로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턱이 뾰족한 사람하고 턱이 넓은 사람으로 비교하면 턱이 뾰족한 사람이 훨씬 더 생각이 많고 신중한 부분들이 있고 턱이 넓은 사람들이 조금 더 대범하고 적극적인 기운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관상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은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인상 안 좋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좀 보완하면 그게 좋은 관상으로 됩니까? 이제 뭐 백범 김무 선생님은 이제 백범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백범 김무 선생님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세요. 조선시대 말 때쯤이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거의가 90%가 다 양반 아들들이고 본인만 본인하고 몇 명만 중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뭐 가서 그냥 굽신굽신을 해야 되고 양반 아들들은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또 이게 조선시대 말 때 혼탁한 세상이다 보니까 뭐 대리시험 보러 오는 친구도 있고 뭐 컨닝도 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뭐 과거에 장원급제 하기는 힘들겠다. 장원급제 해봤자 또 나는 중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집에 오세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실망하고 있는데 백범 김우 선생님 아버님이 책을 한 보따리 사다 주시는데 거기에 관상, 풍수, 뭐 사주 그래서 너 이 공부만 해라. 그래서 이제 관상책을 열심히 공부하고서 거울에다 맞춰보셨어요. 그런데 이마도 거지요, 귀도 거지요, 코도 거지요, 입도 거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허. 야 과거 시험 봐도 내가 의미도 없는데 내가 중인 신부로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데 관상은 또 거지 관상이라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관상책 마지막 구절에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관상 무려 심상. 관상이 아무리 뛰어난들 마음의 상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본군을 하나 죽이고 상해로 가셔서 평생 독립운동하세요. 한 번도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다 독립자금을 구걸해서 국가와 독립을 위한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역 거지하고 백범 김우 선생님 사주 관상하고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를테면 같은 거지 팔자야. 그런데 이분은 그냥 독립운동의 수장이시고 그렇죠. 그냥 거지가 되는 사람도 또 서울역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팔자라는 게 있는데 그 팔자를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그렇죠. 큰 틀은 뭐 결정돼 있지만 큰 틀이 무조건 나쁜 거나 무조건 좋다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같이 이제 방송하는 사람은 도화살인데 도화살도 어떤 사람은 이제 기생이 되는 팔자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저 BTS가 되는 거 그렇죠. 뭐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지만 BTS처럼 세계적인 인기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요즘에 그 눈썹 저도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니까 눈썹이 자꾸 빠져서
어떤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눈썹에 문신하고 예. 그다음에 어디가 좋다고 그러면 이 귀가 너무 얇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귓밥을 두툼하게 하는 성형도 하고 예, 예,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성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요새 성형이 참 예. 많죠. 그냥 먼저 눈썹 문신 정도는 뭐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관상이 좋으신 분들이 또 수술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 뭐 미스 코리아 했던 분도 그렇고 예. 뭐 영화 배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흉터가 네. 남고 그 흉터가 아물라라면 5년이나 10년 정도는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관상이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스 코리아가 됐거나 뭐 영화배우라는 거는 관상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또 칼을 대면 5년이나 10년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관상이 아예 나쁜 사람, 뭐 비대칭이거나 뭐 상처가 크게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성형, 관상을 뭐 성형하더라도 좋을 수 있는데 뭐 한 5년 고생하고 앞으로 좋으면 되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운명은 내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네. 내 운명은 이것이지만 내가 좀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예, 어쨌든 그 자기가 자기 운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 건지 그냥 뭐 무조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BTS가 농구 선수 되겠다고 계속 농구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사업하겠다고 사업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파악하고 노력하면 네. 뭐 운명은 크게 바꿀 수 있죠. 네. 김동완 교수님과 함께 사주팔자 관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타고난 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노력으로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완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